이 대원부동산 사장님이 한눈에 들어오더라고. 실령님이 찍어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오라고. 5일 만에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네. 네. 전혀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령님의 조화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안녕하세요.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제가 지금 홍천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홍천에 왔냐? 자, 지금 이제 옆에 제가 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우리 보살님 모시고 오늘 좀 이런저런 좀, 예, 이거 좀 털려고 왔습니다. 네. 여기 보살님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보살님은 지금 여기가 어디죠? 홍천 어디죠? 여기가 강원도 홍천, 네, 시내에서, 네, 한 1시간 5분? 이 정도 들어오면, 예, 예, 박내리라는. 박내리. 네, 내면. 네, 내면이라는 곳이. 여기가 이렇게 개울가가 이렇게 싹 둘러싸여 있는 입지를 좀 가지고 있는 지역에. 아주 좋지. 아주, 저도 지금 굉장히 저번에 겨울에 한번 오고, 지금 뭐 거의 반년? 만에 왔는데, 아, 여름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 겨울에 너무 추웠는데. 야, 너무 좋습니다. 여기 겨울에, 아, 무지 좋지. 너무 또 예쁘게 또 마당도 이렇게 다 꾸며놓고 또 하셔가지고. 네. 제가 오늘 이 보살님을 이렇게 직접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그 보살님하고 저하고의 좀 특별한, 예, 그런 좀 뭐 인연이 있죠.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보살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인연이 처음 시작됐죠? 사실은 보살님이 말씀해 주는 게 더, 그러니까. 아, 여러분,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동토 왕래 장군, 네, 간판을 걸고, 무속인 어부라는, 서만신이라고 해요. 오늘, 이렇게 마당에서 특별한 인연법을 가진 대원 부동산 사장님하고 오늘 촬영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아, 제가 영광이죠. 네. 네. 사실은, 예, 사장님하고 인연이, 우리 실령님하고 이렇게 인연법을 실령님께서 인연법을 이렇게 지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사실은 이제 이곳에 오기 위해서 급하게, 네, 집을 빨리 빼야 되는데 이곳에 있는, 네, 집 주인은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아니면 집이, 네, 잘못하면, 그쵸, 넘어가게 생긴, 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나는 이 집이 마음에 들고 그 집이 나가야 전에 집이 나가야 이 집을 일주일 안에 살 수 있는, 그렇죠, 계약을 할 수, 네, 있는 좀 그런 많이 급박한, 없었죠. 네, 급박한, 맞아요, 그런 경우였는데 아니 뜻하지 않게 유튜브를 보는데, 네, 양평에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양평, 네, 유튜브를 보는데 부동산 유튜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거기다. 네. 근데 그 유튜브를 딱 쳐다보는데 이 대원부동산 사장님이 한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실령님 하는 말, 왈. 저분한테, 매물을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나간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아무리 실령님을 모셨다 그래도, 전원주택이 일주일 만에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나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나도 부동산을 많이 점을 보고 해서 아는 건데, 그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 맞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실령님이 찍어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오라고. 사장님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글쎄 튕기더라고 안 오고. 아, 튕겼다기보다는 뭐 좀 바쁘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팔릴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쉽게 매매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가격이나 이런 게 뭐 금매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튕김 아닌 튕김을 하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만난 계기가 그렇게 된 거야. 어쨌든 왔어. 와갖고, 바로 이제 촬영이, 오는 날 바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신기하게도 월요일 날 만약에 왔다면, 네, 계약은 금요일 날 된 격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안 됐죠. 5일 만에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네. 그것도 신기했던 게 그때 온 가족들이 다 왔잖아요. 자녀분들, 네, 어르신이 거주할 집을 찾으시는데 한 번 보고 한 번에 오케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모시고 갔지만 제가 중간에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 때문에 또 바로 왔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솔직히 좀 깜짝 놀랐죠, 그때. 네. 예. 그러니까 신령님의 조화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무속인들은 그걸 굉장히 자주 느끼고 살지만 일반인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지, 이런 경우를.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건 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제 부살님이 나중에 사실은 이제 무속인이시고 생활을 하고 계시고 이래서 대원부동산을 신령님이 해서 했던 거다. 한 저한테 세네 번 전화 주셨잖아요. 촬영 좀 오라고. 저는 계속 튕겨. 촬영 좀 오라고 계속. 빨리 오라고. 그리고 신기했던 거는 그때 뭐, 흔히 얘기는 우리가 뭐 매물을 뭐 4억, 5억에 내놓으면 그 돈을 다 그냥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가격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타협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는데, 정말 그 세금을 다 제하고 딱 그 손에 쥐시는 돈까지도 예, 그걸 맞추셨다라는 게 그때는 솔직히 뭐 제가 뭐 종교 생활하거나 이런 걸 처음 접한 입장이라서 믿질 않았어요. 저는. 예, 전혀 믿질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반복되는 것들 때문에 사장님뿐만이 아니고 예. 다른 분들도 다 그래. 처음에는 이 무속을 접할 때 그런 말을 했을 때 믿지 않는 분들이 거의 99%라고 생각해. 근데 막상 자기가 본인이 겪고 나면, 그쵸. 이거 참 신기하다, 이런 걸. 그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제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러신데, 그렇지. 직접적인 제일이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여쭤보고 했을 때, 또 정확하게 제가 애물단지 하나 경매를 잘못 받았다가 하나 쓰레기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몇 월 달에 팔린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팔렸어요. 네. 그게 계속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이제 저도 좀 신뢰가 가고 믿게 되고 네. 그런 관계에 또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하여튼 뭐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인연이 돼서 시작됐다는 네. 거.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고객과 뭐 손님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제가 뭐 힘든 거 있으면은 뭐 전화상으로 여기까지 올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뭐 여쭤보고 또 제 주위에 이런 것도 여쭤보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요런 예.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좀 됐습니다. 예. 아, 너무 신기해요.